스타카토를 하기 위해. 자, 근데 이 스타카토가 안 보이고 지금 어떤 느낌이야? 자, 오늘 살짝만 제가 여러분들, 특히나 여성분들 좀 라인 잡고 싶은 게 있었어요. 라인 잡고 싶었던 게 뭐였냐면, 그런 뭔가 서 있는 라인, 이렇게 서 있는 라인. 선생님 한번 보여주세요. 둘, 우리, 자, 이 라인을 한번 해보려고 해요. 근데 이 라인을 쓸 수 있는 게, 제가 이 라인을 여러분들 쓰고 싶은데 할 수 있는 데가 없어요. 솔직히 차차차 루틴하면서 없어. 그래서 어디 잘 보여요? 맨 처음에 보게 되면 우리 어떻게 시작해요? 1, 2, 3, 시작! 2, 3! 차차 흔들기 나가요. 여기서 손을 한번 2, 차차 1, 2, 3, 시작! and 2 이런 식으로 한번 나가보도록 할게요. 자, 처음에 시작할 때 시작! 2, 3, 차차 1. 이것도 좋지만 그렇지만은 처음에 살짝 멋있게 시작하기 위해서 뒤로. 자, 보세요. 남성분도 마찬가지, 여성분도 마찬가지. 2, 자, 자, 1, 2, 3, 시작! 2, 3, and 자, 자, 1, and 2. 이렇게 한번 나가보시도록 하겠습니다. 근데 여성분들, 이게 여기에서 살짝 트위스트까지. 트위스트, 그리고 요 서 있는 요 라인까지 세이템이 찾아보세요. 그럼 비타민님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맨 처음에 일단 우리가 스텝만을 알게 되면요, 왼발 스텝으로 쓸 거예요. 왼발 우리가 지금 뒤를 본다고 일단 하나 볼을 보아요. 자, 왼발 스텝에서 2, 3 우리가 차차차면 쓱 이렇게 가는 거 같아요. 뭔가 뉴욕도 나중에 배우시면 알겠지만 2, 앤 따닥 이런 게 있어요. 뭔가 따닥 우리 핸드스텝을 했을 때 백스텝 따닥 이런 거 배우시잖아요. 이런 것처럼 다리가 한 번에 툭툭 놓는 것처럼 바닥에 무게 중심이 깔려있어요. 근데 그냥 자차원 이거는 그냥 다리만 파고 드는 느낌이에요. 근데 그거 말고 조금 더 묵직하고 빠르게 스피드 있게 하기 위해서는 자, 다리 모아보세요. 칠수이 차차 무릎 구부려서 이 다리를 따닥 이렇게 쓰세요. 근데 이게 따닥이 아니라 따닥 이렇게 한 번에 이 오른발로 왼발을 밀어내는 듯한 느낌이 있어요. 근데 무릎 구부리지 마세요. 여기서는 정말 스트레칭 할 거예요. 자, 보세요. 자, 오른발을 디디면 자, 얘가 튕겨서 나간다고 생각을 하세요. 자, 그렇죠. 치우들이 차원 이렇게. 자, 그럼 이제 중요하신 점, 왼발은요 이렇게 꺾어지면 안 돼요. 우리가 오른쪽 로테이션을 할 거기 때문에 우리 아까 그 엄지발가락이죠. 엄지발가락도 쓰셔야 돼요. 이거. 그러면서 우리 팬티라인 여기 있죠? 자, 오른쪽 팬티라인을 더 집어넣어요. 로테이션을 한 번에 걸어주는 거예요. 자, 그러면 지금 왼쪽 다리, 허벅다리가 보여지지 않고 더더더더더더더더 숨어줄 거예요. 그렇죠. 그러면 자연적으로 어느 쪽 가슴이 열려요? 왼쪽 가슴이 나오면서 오른쪽 가슴이 열리겠죠? 자, 그럼 몸이 살짝 틀어져요. 이때 중요한 점, 이 어깨가 나오면 돼요, 안 돼요? 안 돼요. 어깨는 계속 그냥 숙여. 가슴만 열어주세요. 그러면 살짝 옆에서 보면요, 이 까지는 그림이 나올 거예요. 근데 이 까지는 것도 오해하시면 안 되는 게, 이거는 안 돼요. 자, 그대로 등을 더 조이는 느낌이 있으면 좋을 것 같아요. 자, 한번 해볼게요, 같이. 2, 3, 자, 자, 1. 무릎 한 번에 펼 때 무릎 펴셔야 돼. 자, 무릎을 구부리면 덜컹 앉게 돼요. 앉지만 무릎을 이렇게 하면 피는 거예요. 그래서 이 허벅 뒷다리가 보세요. 지금 확 잡아당겨. 확 잡아당기죠? 네, 그 잡아당기는 느낌이 나와요. 다시 준비. 2, 3, 자, 자, 1. 느낌 퍼지죠, 바다님? 다시 한 번. 2, 3, 자, 자, 1. 그렇죠. 오케이, 무릎. 이때, 회원님. 여기가 아니라, 볼이 아니라 여기는 코인. 그렇죠. 코인을 주세요. 자, 근데 지금 바다님이 하면서 다리가 이렇게 앞으로 나와요. 이렇게. 나오지 않고 그냥 옆으로 빼주세요. 옆으로 빼주시면 좋아요. 그럼 난 로테이션 됐죠? 자, 이제 손을 펼 건데, 손을 어떻게 펼까요? 뭔가 뿌려야 돼요. 한번 우리 한번 손을 펴볼까요? 그냥? 아시는 대로 한번 펴도 돼요. 준비. 2, 1, 3, 4, 1. 여기서 주먹을 넣어요. 자, 내가 소금을 쥐고 있어요. 이 소금을요, 위로 그냥 던져요. 근데 보세요. 위로 던지면 이건 발표하는 것처럼 돼요.
그쵸? 약간 발표 같죠? 이제 위로 한 번에 살짝 이 개가슴 뒤로 확 뿌린다고 생각해요. 꼭 주먹을 쥐셔야 돼요. 그렇죠. 근데 그 주먹 뜨는 모습이 보이면 안 돼요. 네. 그러면 다시 오세요. 저 원자로 보세요. 2, 3, 4, 1. 이렇게. 근데 조금이라도 미동이 있어요, 없어요? 없죠. 근데 하시다 보면 힘이 끝까지, 손도 끝까지 전달이 안 돼서 하게 돼요. 그게 아니라 손도 끝까지 전달이 깔끔하게 끝내주시면 돼요. 그리고 여기는요, 이 팔뚝은 내 귀 앞 옆에가 아니라 위에. 그래서 이 겨드랑이 이 근육이 더 찢어지는 라인을 만들었으면 좋겠고, 자, 지금 바다님은요, 뉴욕 라인이에요. 뉴욕 라인 아니고 일자로 올려주세요. 그리고 손은 더 뒤로 보내지 않고 그냥 옆에서 이 다섯발 볼 수 있게. 그리고 추가 예쁘게. 자, 엄지 손가락과 새끼 손가락 살짝 만나봐요. 자, 그러면 약간 그물망처럼 이렇게 덮치는 느낌이 나와요. 그리고 여기 그림자가 좀 생기죠? 이거를 예전에는 여기 가운데를 많이 내렸어요. 그냥 이런 액션, 뭔가 확 꽂히는 부분에서는 그냥 다 핏을. 그리고 엄지랑 손가락 살짝 내려요. 그렇죠. 그런 느낌. 오케이. 옆에, 이, 여기 아니에요. 동민이 여기 아니고 뒤라고 했잖아요. 위로 보면 쭉 올리세요. 그래서 키가 내가 더 커 보이시고 하시면 좋아요. 같이 한번 해볼게요. 자, 왼손에 일단 신경 쓰지 말고 오른손만 신경 써도 돼요. 2, 3, 자, 자, 좋아. 자, 근데 내가 여기서 들어왔어요. 여기서 들어왔어요. 여기에요, 여기. 못 봤어요. 나 안 보이죠, 나. 어디 올라가? 올려. 여기서 올라가. 그래서 여기서 몸을 살짝, 몸을 살짝 어때? 열어줘. 근데 내가 지금 이미 열려있는 상태에서 이렇게 올리면 뛰는 것밖에 안 돼요. 안 돼요. 그래서 몸을, 자, 왼발 체중이 있어요. 그럼 지금 어디에 있어요? 왼발 체중이요, 몸이? 이렇게 돼 있어요. 이렇게. 자, 이걸 이용해서 몸을 말아서 피는 거예요. 그 약간의 반동이 생기면서 스피드가 생기겠죠? 그걸 이용하시는 거예요, 혹시? 2, 3, 4, 4, 1! 그렇죠. 오케이. 다 잘하셨어요? 왼손은 내가 배에 위치해 주시는데, 근데 앞에 위치를 좋아요. 좀 지금 남성 앞에 있죠? 옆으로 가는지, 더 그냥, 아예 그냥 힘을 내리셔도 좋아요. 내 허벅지. 그렇죠. 지금 나의 굿. 대신 손, 왼손도 쫙 펴는 게 좋아요. 지금 뭔가 이렇게 누워있으면 안 돼요. 앞에 말고 여기나 여기. 굿. 다시 한번 같이 해볼게요. 준비. 2, 3, 자, 자, 1! 오케이. 그렇죠. 5분 잘했어요. 굿. 다시 한 번 더. 야, 오. 자, 동님. 자, 여기 고기 있어요. 이게 여기로 들어가면 얼굴이 이렇게 나와요. 이게 나오면 안 돼요. 그냥 그대로 손만. 그렇죠, 그렇죠, 그렇죠. 다시 준비. 2, 3, 자, 자, 1! 오케이, 오케이, 오케이. 잘했어요. 그 다음에 우리가 이제 손을 잡아야 하잖아요. 그냥 잡는 게 아니라 차차 1 했어요. 이 손을 그냥 그대로 내려줄게요. 이쁘게. 몸을, 자, 지금 오른쪽 다리가 열려있어요. 그럼 다시 몸을 잠그면서 남자의 손을 드는 거예요. 이렇게. 무릎, 아니, 자, 옆에 모습 보세요. 팔꿈치가 이렇게 펼치면 뻗쩍다리예요. 자. 그래서 몸이 살짝 열어지는 상황은 보기도 안 좋겠죠? 몸을 닫으면서 여러분들 손을 드세요. 그렇죠. 다시. 1. 펴세요. 그렇죠. 그 다음, 2. 어, 몸이 어때요, 지금? 왼쪽 다리 열어요. 다리 나와야죠. 다리 나오세요. 이때 손 어때요? 펴요, 구부려요. 구부리세요. 펴야 돼, 구부리세요. 팔. 이거 좋네. 자, 남자예요. 이렇게 했어요. 근데, 아니, 내가 여자고, 아니, 남자예요. 느껴봐요. 자, 근데, 아니, 손 좀 건네주세요. 끊지 말고 건네주세요. 남자예요. 자, 네, 이렇게 건네서, 자, 기다리세요. 근데 손을, 주면 돼요, 안 돼요? 뭔가, 여기서 무슨 누르는 동작이 생겨야 돼요, 아래로. 어, 지금, 어, 근데 좋아요. 뭔가 누르면서, 이렇게, 건져줘야 돼요. 천천히, 근데 이거, 잡으려고, 내가 먼저 잡으려는 느낌이 아니라, 그렇죠. 오케이. 위에서 아래로 누르는 힘이 있어야 돼요. 자, 그래서
다시 한 번 더 루틴 한 번 더 진행을 해보시도록 할 거예요. 자, 여러분들이 이런 수강기시면 안 돼요. 준비하고 있어요. 여러분들도 지금 이렇게 이런 자세를 취하고 계십니다. 시작! 이거 안 된다고. 오랜만에 준비해주세요. 남성분들은 오른발 앞에 원, 투, 샷! 자, 원!